안녕하십니까. 조선업 구조조정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오늘은 우리 개인 생활에도 이런 구조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제가 이 책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 일본 사람이 지은 책인데 한번 읽어보시면은 여러분들 그 주변 정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사키 후묘라는 사람이 지은 책입니다. 이책 중에서 제가 생각나는 부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하기 위하여 소중하지 않은 물건을 줄인다. 그다음 그 소중한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 외의 것을 줄인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는 물건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누군가에게 알리려고 애쓰고 있다. 누구나 고독 애플리케이션을 갖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라로슈 푸꾸가 한 말을 인용을 했는데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들에게 행복하게 보이기 위해 애쓴다. 사실 행복은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갖고 있는 것을 원하는 상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할수 없다고 말할 때 사실은 하고 싶지 않다고 스스로 결정하는 거죠. 스피노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물건을 버릴 때의 기준이 어떤 것이었냐 하면은 그 물건을 보고 마음이 설레는가? 그러면 그 물건 버리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정리정돈을 잘 못하는 사람을 크게 이제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현실 도핑이죠. 나 바빠서 지금 못하겠다. 항상 미루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과거 집착형. 추억 때문에 이 물건 절대 못 버린다.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쌓이게 마련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미래 불안형. 저도 여기에 속합니다만은 언젠가는 이 물건 한번 쓰일 거다. 그래서 모든 것을 보관해야지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정리하고 정돈하고 흔히 막 정리정돈을 잘하자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 사전적 의미를 차치하고 그냥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그야말로 정리라고 하는 것은 이그 물건의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걸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돈은 그 물건이 있을 자리를 이제 정해주고 항상 제자리에 갖다 두는 것, 이런 것을 정돈이라고 할수 있겠죠. 최근에 그 일본에서 유행하고 있는 삶의 트렌드가 단샤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끊을 단자, 그 다음에 이제 버릴 사자죠. 그 다음에 이별 갈지의 그 이자입니다. 그래서 단사리가 요즘 그 일본 젊은이들한테 상당히 그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시니어, 은퇴자들 때문에 이런 말이 생겼는데 지금은 이 젊은이들이 이 단사리에 빠져서 많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시대의 그 최고의 그 미니멀리스트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항상 청바지에 그 검은 티셔츠 차림으로 나타나는 스티브 잡스. 그 다음에는 페이스북의 공동 창시자 마크 저그버그라는 사람, 마더 데레사, 그 외에 그 불교의 그 고승들이 정말 미니멀리스트였죠. 제 개인적으로는 그 한비야 씨의 그 책, 그 여행 그 가방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 배낭에 들어있는 물건을 가지고 세계 일주를 한 사람의 가방치고는 너무나 단출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버리기부터 시작되는데 이 정리의 팁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제일 먼저 이게 옷이 제일 많답니다. 옷 정리하고 난 다음에는 책. 책이 없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가정에 책이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소품들. 그리고 추억의 물건들 이런 순으로 정리를 하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독일 사람이 쓴책그 단순하게 사는 법 거기에 보면 이제 물건을 정리하는데 큰 상자를 이렇게 세개 갖다 놔놓고 첫 번째 거는 버려야 할 것, 두 번째 것은 버릴까 말까 하는 물건, 그다음 세 번째는 버리지 않아야 할 물건 이걸 이제 계속 두고 생각해서. 1번에 있던 것이 2번에 오고, 2번에 오던 것이 3번에 가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은 쉽게 정리가 된다고 합니다.
이 정리에 관한 책들은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한세권 정도를 말씀을 드리면은, 인생이 빛나는 정리의 마법, 일본 분이 쓴 겁니다. 곤도 마리에. 두 번째 그 버림의 행복론,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죠. 야마시타 히데코가 지었는 버림의 행복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만은 그 스님의 청소법, 마스노 슌모라는 그 스님이 지은 겁니다. 이세 가지 책중뭐 어느 책을 읽어도 여러분들 정리정돈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정부나 혹은 지방 그 자치에서 그 실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는 정말 하지 않아야 될 일도 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그 미니멀리스트의 이런 정신으로 우리 주변도 정리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현재 벌리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그 정신으로 사업을 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